바로 앞이니까 조금만 걷자. 아, 피곤해. 피곤하지? 이제 나 끝나는데 이제 오빠 시작이네. 아, 망했어. 아, 이제부터 시작이야, 나는. 오빠. 근데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공감하는 공감대도 있고. 그런 것 같아요. 많이 하지.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카페 여기야. 스노우볼 하나랑 레모네이드 하나. 아, 근데 같이 브이로그 같은 것도 좀 찍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찍어보게 되네. 너무 좋다. 거의 항상 일만 하니까 기록을 이렇게 남기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. 맞아. 솔직히 카페 잠깐 나오는 것도 되게 특별하잖아, 우리한테. 아, 그 정도로 너무 바쁘니까. 우리한테 데이트 잠깐 나와서 밥 먹기, 잠깐 카페 가기, 반나절 놀기. 우리는 마감 날도 완전 정반대여가지고. 아, 그러네. 맞아. 한 사람이 바쁠 때 한 사람 여유 있고. 맞아, 맞아. 네. 화요일하고 토요일이니까 약간 그 견우 직녀 같아. 진짜. 또 같은 날 하면 또 이제 서로 경쟁해야 되니까.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뭐 화토가 좋네, 화토. 아, 나는 해외여행을 같이 가고 싶어. 맞아. 제일 좋지. 가고 싶은 데 너무 많아. 맞아. 뉴욕도 가고. 나는 오빠랑 가고. 진짜 LA 한 달 살기 해보고 싶어. 맞아. 근데 작가가 되게 좋은 게 그냥 타블렛 장비만 있으면 이제 해외 가서도 맞아, 작업을 맞아. 할 수가 있어가지고. 네. 내 스타일. 여기 오니까 나르네. 갑자기 나르네. 근데 만화를 어렸을 때부터 그렸어? 그림을 아기 때부터 쭉 외길 인생으로 그려왔지. 맞아. 근데 나는 이제 그냥 그림보다도 그냥 만화 그리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좀 만화를 계속 그려왔거든. 공책에다가 만화를 그려서 반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되게 재밌어하는 반응 보는 게 나는 좋더라고. 우와, 세 살에. 디테일한, 오! 오! 근데 맞으시네. 부모님들이 밀어주면 하네. 와, 오. 말도 안 돼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계속 공책에다가 만화를 그려왔습니다. 아, 저러면서 이제 뭐 이미 이제 준비가 많이 되셨구나. 그러게. 네.